안녕하세요. 마법천자문입니다. 저번 악당 유형에 이어 이번엔 마천의 주인공들은 어떤 유형일까로 돌아왔습니다. 손오공과 친구들은 어떤 주인공 유형에 들어갈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고 상냥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에 꼭 맞는 캐릭터로는 3장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흘릴 만큼 착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지 여신, 선현인에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들 생김새나 말투가 비슷하네요. 마음씨를 곱게 쓰는 사람들은 역시 얼굴에도 드러나나 봅니다. 이 타입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언제든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천의 대표 이타주의자는 당연히 손오공이겠지요. 항상 친구들을 지켜주고자 노력하며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는 열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죠. 손오공과 같은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캐릭터는 천세태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천세태자 또한 남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크고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죠. 이렇게 보니 손오공과 천세태자는 공통점이 참 많네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나 봅니다. 이 타입은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규칙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일 또한 많습니다. 마천에선 호킹이 이 타입에 꼭 맞는데요. 대마왕이나 사천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저항하여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손오공과 처음으로 싸운 날 손오공의 의지에 감동하여 흑심마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죠. 여의필 또한 같은 타입에 속하는데요. 미연인 시절에 옥황상제가 금지한 마법선차패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여의필이 되어 용궁에 오랜 시간 갇혀 있어야 했죠. 그렇지만 오히려 여러 번 옥황상제를 약올리고 뒤통수 치며 복수를 톡톡히 했습니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타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주인공들의 타입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천에는 악당은 물론 주인공들도 다양한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마덕으로 찾아올게요.